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뭐 하나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겨울이 되면은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어서 혹시 고구마를 수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고구마 하면은 해남 고구마인 건 아시죠? 아, 그 땅끝마을 해남이요? 네, 해남 고구마로. 너 PD지? 안녕하세요. 공개 재료 수배팀의 송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보를 받고 왔는데 해남 하면 어디냐? 고구마! 고구마! 오늘 고구마 캐요? 사장님! 사장님! 하면은 왠지 여기에서 예! 오! 오! 오야,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백제농장 문다혜라고 합니다. 아, 우리 문다혜 사장님께서는 순간이동 초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라고? 또! 오늘 제가 여기서 어떤 거를 또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고구마 한참 수확 중이거든요. 지금 같이 수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혹시 한 몇 평 정도 돼요? 그다지 크진 않아요. 여기는 한 1,500평? 다른 데는 더 크죠? 더 커요? 예. 더 큰 데로 갔으면 힘드셨죠. 아.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제가 선물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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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렇게. 앞이 좀 민망해. 너무 올리지 마세요. 예. 고구마 키로 가시죠. 예. 야. 박스 가져오세요. 아, 박스? 예, 예. 아, 잘 따라오셔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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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아니 여기는 뭐 고구마들이 그냥 다 마중 나와 있네요. 제가 온 거 알았나요? 네. 알았어요. 아, 그냥 이거는 뭐 캐는 게 아니라 거의 주워 담으면 되겠네요. 옛날에는 호미로 다 긁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기계로 하다가 손으로 뽑고 살짝만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아, 해남에는 네. 고구마가 유명한데 해남 고구마가 왜 어떻게 유명한 거예요? 해남 고구마요? 네. 한 입만 했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치. 여기서 그냥 농사 지으시고. 그러면 일단은 작업을 하기 전에 장갑을 끼셔야 돼요. 네, 해야죠. 근데 장갑이 좀 작을 것 같아요. 아, 예. 괜찮습니다. 제가 맞춰가면 되죠. 네.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장갑보다 아담한 남자네요. 꼭지를 이렇게 따서 네. 이렇게 모아놓고 갈고리는 언제 쓰냐? 이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옆에가 고구마가 있나 없나. 이게 좀 작은데 이런 것도 다 수거를 해요? 네, 판매가 가능해요. 아, 그래요? 다 드셔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넣어야죠? 일단 넣지 마세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어떤 고구마예요? 꿀고구마인데 네. 이게 제일 유명해요, 이 꿀고구마가. 꿀같이 달다고 해서 꿀고구마예요? 맞아요. 단고구마랑 호박고구마랑 네. 이게 플러스 된 거예요. 막 했을 때는 단고구마.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 호박고구마, 말랑말랑 거예요. 한번 긁어봐. 긁어보세요, 네. 나와요. 얘는 좀... 얘도 네. 보면 네.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 그래요? 네. 요런 거는 비트 아니에요? 비트 아니에요. 아, 비트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비트라고 하면 속을걸? 이게 수확 시기가 따로 있어요? 8월 달부터 11월 초까지는 끝내야 돼요. 이 서리가 오면 안 돼요. 그럼 고구마를 거의 뭐 팔지는 못하겠네요? 수확 시기 말고는? 아니죠. 사계절 내내 팔아요? 응. 저장이 오래 돼요, 고구마가? 왜냐면 네. 큐어링을 이제 해가지고 네. 저장고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서 1년 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 좋은 고구마를 살 수 있는 뭐 좋은 팁 같은 거 있어요?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그러니까. 있고 길쭉한 것도 있어요. 예. 맛은 다 똑같아요. 크기별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 이런 작은 것도요? 네, 아니 이거는 안 되죠. 아, 진짜. 아니 있길래 이건 안 먹죠. 아니 있길래 나는 혹시나. 사장님 고구마 너무 좋아하시죠? 네. 새끼 다 고구마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아니요. 없어요. 고구마를 뭐 하루에 가장 많이 먹어보신 적. 반 쪼가? 아이고, 네. 그렇지. 우리 고객님 이럴 때 나눠드리려고. 네. 이제 나 저거 뭐 하러 가야 되니까 네. 그거 한 박스 채워갖고 오세요. 그럼 고구마 주실 거예요? 네. 채워갈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일원이 됐네요.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예, 힘들지는 않으세요? 예, 예. 내 맘대로 안 되는 인터뷰. 아, 모양이 진짜 다 제각각이구나. 이게 고구마 흙을 다 털어놓으려면은 이따가 세척을 덜 해도 되잖아. 6시 안에 끝내야 돼서 작업 속도 좀 빨리 올려주시겠어요? 저는 괜찮은데. 저는 내일 쉬거든요. 여유롭게 하면 안 돼요? 저 여기서 자고 가야 돼요. 아유, 빈님 왜 오셨어? 천천히야, 천천히. 응? 천천히, 쉬엄쉬엄. 우리 고구마 캐는 거 한 판 할까? 아유, 지금 일대를 해봐요. 저 잠깐만, 저 일단 갔다 올게요. 아니, 진우님, 어디 가세요? 아이고, 공기 좋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먹고 가요? 다 드시고 가세요. 이걸요? 네. 일단 알겠어,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바빠. 우와, 이거 봐. 꿀 묻어 있는 거야, 꿀. 뜨거워. 오. 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야, 진짜. 아, 정말. 와, 진짜 맛있던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탕 해놓은 것 같이 그런 꿀이 발려있는 것 같아. 우유나 뭐 이게 또 같이 먹어야 되는 게 또 있는데 또. 그래서 저희가 네. 곁들여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역시 우유지. 야, 이거지. 또 다음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연유? 연유도 뿌려 먹어요? 어휴, 오. 단맛이 조금 더 증폭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괜찮은데요? 스트링 치즈? 고구마 치즈 피자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즈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올려 먹으면은 걸리적 그냥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고구마 또 김이랑 먹는다고요? 단짠단짠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쁘지 않은데? 수박이나 그런 데다가 소금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더 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작용을 좀 하는 게 있나요? 오, 떡볶이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고구마 튀김이 있으니까. 떡볶이 매운 떡볶이거든요. 근데 고구마가 이 매운맛을 확 잡아줘. 굳이 김치가 빠지면 안 되는데. 김치 샤인머스가 아깝게. 김치랑만 먹자, 김치랑만. 저는요, 우유랑 김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치즈, 스트링 치즈를 왜 먹어요? 거기 모짜렐라 치즈를 갖다 이렇게 딱 하던가 해야지. 아유, 구독수를 좀 받아야 되나? 자, 우리 배민 아카데미 구독자 여러분들께 우리 해남 고구마 대표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겨울 셀러백 등장 해남 고구마 좋구마 맛있구마. 아따 그렇구마. 아따 아따 조합으로 아따 조합으로.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갑자기 좋구마 맛있구마. 네. 들어갈게요. 힘이 네. 세요. 네. 네, 알았어요.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보고 가셔야지. 예, 야, 잠깐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세요. 저도 갈게요. 천호야! 천호야!